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시사읽기. 자, 이번 시간은 경제정의 실천연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의 실천연합,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라고 하죠. 자, 개요는 1989년 공정한 소득분배에 기초한 경제정의를 실현하라는 취지로 발족한 시민단체입니다. 이 약칭은 우리가 경실련이라고 하죠. 경실련. 자, 그래서 대한민국 시민운동의 개념을 최초로 뿌리낸 단체이다. 그래서 1990년대 이후에는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가장 규모가 큰 3대 시민단체다. 1993년에 김영삼 대통령 때 금융실명제를 제정하는 데큰 공헌을 했다. 일한 만큼 대접받는 사회라는 기치를 내걸고 특정 당파나 이념에 얽매이지 않으며 시민의 공익을 우선을 하는 비당파성을 지향한다. 자, 2003년에는 대한민국 최초로 대한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Rights Livelihood Award라는 상을 수상하였다고 합니다. 정의, 평화, 정진, 진실, 민주주의를 위한 활동을 벌인 개척자에게 주어진 상으로 세계적으로 사회개혁에 대한 높은 공로를 인정받았다. 취지 및 활동 영역을 보니까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와 경제 정의의 안정적 유지를 목적으로 1989년에 시민, 청년, 서민층 등이 결성한 시민운동 단체다. 사회적, 정치적 부정부패, 건전한 시민의 의식이 고양, 빈부격차 등을 해소하고 건전한 생산활동의 활성화를 중요한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제 양심적 의식 있는 시민들 중심으로 자주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합법적이고 비폭력적인 평화운동의 형태로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한다. 특히 사회적으로 생산된 경제 부가 민족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일한 만큼 대접받는 공정한 사회, 검은 돈이 사라지는 투명한 사회, 돈안 드는 선거, 깨끗한 정치가 실현된 사회, 부정과 부조리가 근절된 밝은 사회,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건강한 사회, 사회적 공공성이 실현되는 합리적인 사회를 정착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자, 활동 내역을 보니까 소득의 공정한 분배 문제, 선거 감시, 부정부패 추방, 환경보호, 제도 개혁 등으로 확대되었다. 한편 경실련의 독특한 성격은 단순한 정책 비판에 머물지 않고 대안까지 제시한다는 점이다. 이로써 경실련 내에는 정책 대안을 담당하는 정책위원회가 17개 분과로 구성되어서 공청회, 토론회, 원내 정책 세미나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자, 주요 활동에는 부동산 투기 근절에는 활동, 건전 재정 확보를 위한 예산 편성 및 세제 개편 대응, 재벌의 경제 집중력 분산을 위한 활동, FTA 대응, 3대 부채 중 PF 대출 부실 대응, 공직자 윤리법 개정 관련 활동, 사법제도 개혁, 지방자치제도 활성화를 위한 활동, 정치행정제도 개혁을 위한 활동,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선 및 의료 소비자 권리보호 관련 대응, 시민의 알 권리 보장 및과 행정민주화를 위한 활동, 언론 감시 활동 등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군사 독재 정권 이후로 1989년부터 이제 이 경실련이 우리나라 정치 경제에 부정 부패를 일소하고 민주화를 이루는데 아주 많은 역할을 했다고 할 수가 있죠. 자, 조직으로는 공동대표 4인, 그다음에 뭐 상임 또 위원회 또뭐 여러 또 지역 지방 협의회 이렇게 전국적으로 조직이 돼 있다. 자, 이게 이제 1989년부터 주요 활동을 이제 이렇게 목록인데요. 거꾸로 이제 최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1년대는 공기업 땅 장사 및 바가지 분양 중단 운동. 이게 LH 직원들이 땅 투기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2020년대는 공직자 재산 공개 제도를 내실화하자. 19년대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 당시에 이제 비례대표제를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개편하는 것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고, 2018년에는 이제 부동산 보유세 정상운동, 2017년에는 전경련 해체운동. 이게 박근혜 대통령 때 전경련과 이제 뭐 대통령과 이제 뭐 부당한 어떤 내부 거래가 있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운동이 있었겠죠. 2016년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대응.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지난 활동들을 보니까 우리가 다 기억할 만한 것들이 있어요. GMO,
유전자 변형 그런 식품에 대한 그런 원료를 뭐 콩이나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표시제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철도 민영화 반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2008년대는 이제 4대강 이명박 대통령 때도 이걸 감시하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2005년도 지구촌 빈곤 퇴치. 그래서 2003년에 이제 대한노벨상을 받았다. 그다음에 2002년도 금산 분리 완화. 그다음에 수도권 공장 총량제. 수도권으로 너무 인구가 밀집되고 공장이 몰리니까 이제 그러겠죠. 98년에 이제 IMF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 이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95년에 이제 한국은행 독립 촉구, 93 우리 쌀 지키기, 그다음에 94년도에는 남북 화해 협력 뭐 이런 것도 했고요. 1992년에 군 부재자 투표 부정 고발 이런 것도 있었고, 공명선거 감시 운동. 그래서 1989년에 경시청이 창립되었는데, 토지 공개념. 그 당시 이제 경제가 발달되면서 토지가 이제 엄청나게 이제 상승을 하고 하니까 재벌들이 토지를 과다 보유하고 불로소득을 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감시 활동을 시작으로 이제 생겨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 비판 및 논란도 있는데요. 문민정부 시절에 안병영, 이수성, 정성철 등 경실련 활동 인사들이 입각되면서 정체됐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1995년 12월 기간지 시민의 신문이 이수성 등 3명 입각 사실을 보도하였고, 정성철이나 성경섭 목사도 1996년 15대 총선 전 각각 책을 내며 경신전 활동 경력을 활용하였다. 1997년 김연철 사태 당시 김영삼 대통령 아들이죠. 그 인사기업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양대석 당시 부정부패 추방운동본부 사무국장이 훔쳐간 사실이 알려져 큰 파장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이 시민단체도 인간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완벽할 수는 없겠죠. 그 안에도 여러 가지 정치색을 띤 사람도 있고, 정치계로 나가는데 이 후광을 얻고 나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조직을 보면, 이제 앞서 말했던 이런 중앙조직이 있고, 또 전국조직이 있습니다. 여기 출신들을 보니까 김병우, 김병준, 김석준, 김종규, 김종석, 김원동, 박상기, 박세일, 서경석, 초대 참사무총장이죠. 안병영, 이각범, 이수성, 이영희, 임명진, 정성철, 정태훈, 정종학. 뭐 경실련 출신이라고 해서 뭐 정치를 해서 안 된다는 건 없죠. 그러나 이제 시민운동을 통해서 사회 정의를 부렸던 사람들이 과연 정치계로 갔을 때 그만한 그 신조를 지킬 수 있을까? 이런 면에는 좀 의문이 가죠. 이상 백목사의 세상 읽기 경실련 편이었습니다.